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지수적 확률 그래프 모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Exponential Family Random Graph 모델이라고 그래서 ERGM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 로진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모형에서는 무엇이다? 어떤 종속 변수의 모든 연결선이 독립이다. 서로 어떤 상호 배반적,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비해서 추이성이라든가 호의성이 존재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상호간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이제 ERGM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속변수 연결선의 독립이냐 종속이냐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래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자, ERGM이라는 게 있습니다. ERGM이라는 어떤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아래 어떤 내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오늘은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 구성을 하고 플롯을 도출을 했습니다. 플롯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 플롯의 형태가 먼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무수한 어떤 그 약간 연결선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흡사 약간 인간의 뇌구조랑 좀 비슷하게 뭐 연결되어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뭐 상호간 뭐 연결되면서 어떤 뭐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서로 다른 개체들끼리 이렇게 무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이런 아래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의 플롯이 도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서머리에서 이제 ERGM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제 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어떤 뭐 에스티메이트를 수행을 했는데요. 자, 추정치를 보면요, 어떤 이제 최대우도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우도법을 사용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선, 여기 이제 엣지라는 것은 이제 선이죠. 어떤 선이 어떤 이제 그런 연결 여부에 이제 미친 영향, 뭐 그것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일단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기본적인 어떤 선만을 투입을 했을 때, 선에 해당하는 그런 모형만 이제 투입을 했을 때 이런 식의 모델 결과가 출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어떤 이제 인종, 학년, 성별, 이렇게 해서 race, grade, sex라는 어떤 세 개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노드매치라는 이런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노드매치라는 것을 사용을 했을 때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정치가 조금 더 엄밀하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다? 어떤 종속변수의 어떤 연결선이 상호 의존적일 때 이렇게 우리는 지수적 확률 그래프 모형 ERGM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